하이힐을 얼마 동안 이상 신으면 무릎에 영향이 간다. 아, 예.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같이 계산해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 아, 많거든요. 신발 저 예. 업체에서 저기 컴플레인 신발 들어오나요? 업체에서 예. 그렇진 않은데 이게 신발의 뭐 높이, 그다음에 네. 나이, 그다음 체중, 그다음에 활동 정도, 기타 등등 논문을 쓰게 되면 너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서 그렇게는 아마 논문 쓰긴 힘들지만 하이힐이 확실히 좋진 않습니다. 여성분들에게 관절염이 쉽게 생기는지 젊은 예, 그좀 하나 궁금하고 임신 출산은 사실 또 여성분들이 하니까 이게 임신 출산과도 관절염이 영향이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여성분들이 관절염이 좀더 많은지에 대한 첫 번째 네.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,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관절염 중에 여성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. 보통 외래를 왔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3대 1, 4대 1 정도? 그 네. 정도의 비율로 여성분들이 많은데, 이거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에게 근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, 네. 호르몬의 영향으로 관절이 조금 더 약하기도 하고,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상의 이제 노년 인구에서는 여성분들이 더 관절염이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출산이랑 임신, 네. 그것도 출산이랑 임신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몸에 있는 그 근력도 당연히 약해지고, 그다음에 몸의 컨디션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, 이게 출산과 임신이 확실하게 뭐 관절에 더안 좋다라고 연구로 보고된 것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하이힐 신는 것이 나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저도 이제 하이힐을 항상 신는 편이라서 이제 궁금합니다. 뭐 이런 연구 결과 혹시 나와 있나요? 하이힐을 얼마 동안 이상 신으면 무릎에 영향이 간다. 아, 예.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같이 계산해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 아, 많거든요. 신발 저 예. 업체에서 저기 컴플레인 신발 들어오나요? 업체에서 예. 그렇진 않은데 이게 신발의 뭐 높이, 네. 그다음에 나이, 그다음 체중, 그다음에 활동 정도, 기타 등등 논문을 쓰게 되면 너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서 그렇게는 아마 논문 쓰긴 힘들지만 하이힐이 확실히 좋진 않습니다. 무릎뿐만 아니라 다른 발목 관절이나 아니면은 뭐 자세 때문에 허리에도 안 좋을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은 사실 아, 가급적이면 그쵸. 좀안 신는 과체중인데 게 하이힐을 신는다. 치명적이죠. 뭐 사실 무릎보다는 하이힐 신었을 때 대부분 발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. 하이힐은 발에 안 좋다. 네. 예. 그래서 하이힐도 근데 무릎에 충분히 영향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충격을 좀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. 네. 네네.